아니 근데 사실 이게 80년대 초반이면은 이게 보디빌딩이라는 그것조차도 뭔지가 조금 약간 그때는 육체미라고 불렀죠. 맞아요. 육체미. 그 건물 가다 보면은 건물에 육체미 체육관. 네, 네. 네. 육체미 체육관이라고 그랬죠. 그리고 제가 예전 그런 영상들을 보면 80년대에도 헬스장이 있기는 한데 있어요. 지금 뭐 다양한 기구가 있는데 그때는 한정된 기구로만 운동을 하던 시기였잖아요. 예전에는 이제 욕도장이 그 지하실에 있어가지고 이런 게 깔리지 않고 바닥 그냥 흙맨 땅 네, 거기서 운동하고 그랬어요. 야. 저는 사실 예전에 제가 동네에서 다니던 체육관 관장님은 몸이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시고 예, 예. 그거는... 제가 딱 들어갔는데 제가 놀란 예. 게 헬스장인데 옆에 친구분들 오셔가지고 소주 드시면서 팔에다가 소주 드시면서 그 런닝머신 뛰면 돼 런닝머신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서 체육관에서 담배 피고 바둑 뛰고 고수도 맞아요. 많았어요. 그리고 체육관에서 지금은 다 이렇게 옷을 다 입으셨는데 가끔 이제 상의 탈의하시고 운동 많이 하셨거든요 예전에. 예전에는 그런 개념들이 없었죠. 예, 그냥 예전에. 지금은 그럼 지금 이제 뭐 헬스장 문화가 이제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죠. 아니 근데 어떻게 보디빌딩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? 아 뭐 우연치 않게. 썬데이 서울이라고 예전에 요즘도 나와요. 썬데이 서울. 요즘도 있습니까? 요즘도 있더라고요. 그때 그 잡지를 사서 봤는데 국가대표 다섯 명이 엄청난 분들을 가진 다섯 명이 나와가지고 정말 그때 보니까 뭐 까무리 싶어했죠. 그걸 보고 그냥 다음날 바로 가서 등록을 해서 직업 아닌 직업이 돼버렸어요. 그러면 원래는 몸이 좀 왜소한 편이셨나요? 한 56kg, 55kg 그 정도. 생각이 들어서. 아니 근데 이게 저 말씀하신 대로 보디빌딩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설이 그 당시에는 없었을 텐데요. 네네. 그래서 거의 헬스클럽이라는 것은 서울에 한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. 맞아요.